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덩어리 갓대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시합 전날이고요. 오늘 챙겨 먹는 것부터 쭉 한번 또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급하게 영상 들었거든요. 지금 이제 제가 먹을 거 조리 중입니다. 이거는 제가 오늘 먹을 소고기 지금 조리하고 있습니다. 아주 맛있겠죠? 소고기에 오늘은 탄수화물은 감자입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고기하고 감자. 11개월 걸렸네요. 제가 이 대회를 처음에 1월부터 준비했으니까 5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, 대회가 밀린 거죠. 많이 심적으로도 애초에 힘든 일이 있었고, 대회가 밀리면서 더 멘탈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몸을 뽑아냈으니까 거기에 결과에 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, 저도. 자, 여러분, 이제 시합장에 도착했거든요. 예, 뭐, 아침에 뭐 이것저것 제가 찍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좀 사우나 좀 하고 계측 완료했습니다. 67번이고요. 예, 계측 완료했고, 이제 체급은 마이너스 80으로 이렇게 출전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침 체중 75kg 저스트 마쳤어요. 그래도 선수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어요. 이게 대회가 5개월 정도 밀려가지고 이게 선수들이 많을까 싶었는데, 야, 갑자기 긴장됩니다. 얼마나 또 대단한 선수들이 올지. 저는 이제 미리 먼저 계측 때문에 왔고요. 이따가 이제 끼니 한끼 먹고 편하게 스트레칭하고 쉬었다가 이제 무대에 올라갈 것 같아요. 미스터 울산 선발 대회 무대입니다. 왔는데 가까이서 찍고 싶은데 머네요. 선수들도 꽤 많아요. 장난 아니죠. 저기 저쪽이 이제 선수 대기실인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자, 여러분, 밥한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끼니. 그냥 속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란 흰자하고 감자 조금 먹고 올라갈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제 메이크업도 다 마무리했고요. 이제 탄도 싹다 발랐습니다. 네, 이제 슬슬 경기입니다. 슬슬 이제 부스터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여러분, 마이너스 80 체급에서 일단은 1등을 했고요. 너무 죄송하게 그랑프리는 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탑3 비교 심사까지 올라갔는데 좀 아쉽게도 그랑프리는 하지 못했고 좀 아쉽죠. 많이 아쉽고 또 열심히 해서 그랑프리를 정말 하고 싶었고 이번에도 몸이 좀 튀었대요. 이 밑에서 보셨던 분들이 몸이 많이 튀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이렇게 아쉽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1등도 정말 대단한 성적이고 정말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해봐야죠. 열심히 해서 아 진짜 큰 거가 잡힐 듯 말 듯 하네요. 이게 참 잡고 싶은데 이게 진짜 안 잡히는 느낌. 그래서 보디빌딩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. 예전에는 막 강도를 세게 하고 막 해서 몰아붙여서 하면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하면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지만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잘 맞아 떨어졌는데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 마이너스 80 체급에서 1등 했고요. 또 열심히 덩어리 갔대 여정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펌핑하는 거 제가 하나도 못 찍었어요. 죄송합니다. 영상 볼 게 많이 없을 거지만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. We sit in here all so silent and you won't dare to speak your mind. I wanna cry but keep on smiling trying to be brave when I'm in the dark.